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자 이번 시간은 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대표님 이제 줌으로 연결하는데 저는 처음이라 그런데 이분 왜 줌으로 하는 거예요? 미국에 계시나요? 아니 저 한국에 계신데 네. 오늘 뭐 아침 그 도로 사정도 그런 데다가 아. 네. 그리고 또 줌으로 해보니까 네. 여기 나오시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네, 그리고 화질이 좋아요. 그래서 네. 연결을 해볼게요. 네. 이항영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전혀 어색하지 않으시잖아요. 여기보다 나은데요. 여기보다 나. 저도 다음부터 그냥 집에서 줌으로 하면. 네,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자, 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큰 이벤트가 있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이거 한마디로 뭐 난리가 났는데요. 네. 미국에 뭐 현지에 계신 분도 많이 방송 보시고 미국에 예. 뭐 다녀보신 분도 워낙 많으시지만 요즘 보면 미국이 우리가 생각했던 미국 같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선거 말이에요. 이, 네. 선거 이후에 뭐 한마디로 뭐 난리 부르스가 나고 뭐 지금은 인정하는 안 한다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의회까지 난입하는데 제가 예전에 영화를 그런 거 워낙 전 좋아하니까요. 예전에 뭐 이란에서의 중동 사태 니카라과 사태나면 이제 대사관에 뭐 쳐들어오고 이런 느낌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딱 그런 느낌일 정도로 미국이 한마디로 난리가 난 건데요. 네. 또 주식시장 오늘 뭐 큰 영향을 실질 없습니다. 조금 뭐 막판에 내렸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움직임은 없었고요. 네. 실제로 오늘 하루만 보면 결론만 보면 S&P 500 다우지수는 오늘 그냥 아랑곳도 하지 않고 그냥 사상치 효과를 갖고요. 기술주가 오늘 조금 내렸습니다. 그것은 앞서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은 그래서 블루웨이브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이 조지아에서 두석을 다 이기면서 50-50이 됐고 50%대 50%가 됐고 그래서 이제 딱 소위 미국의 그런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를 잡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공화당이 그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싹쓸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가 뭐 많은 사람들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그럴지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장중 고점 대비해서는 그 이벤트들이 영향을 미쳐서 조금 좀 이렇게 좀 마지막에 좀 빠지면서 끝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새벽 4시쯤 일어나서 보니까 1%대 중반에 네네. 다우가 올랐고 나스닥도 소폭 올랐는데 종가는 네네. 그거보다 훨씬 좀 낮게 돼 있더군요. 맞습니다. 나스닥도 플러스까지 났었었거든요. 플러스 났었죠. 밀려나는 예, 난 것은 생방송으로 뭐 CNN도 그렇고 뭐 MBC에서도 계속 보여주니까요. 예. 그래서 캐피탈 힐이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워싱턴의 그 의회 앞에서 사람들 몰려 있다가 거기에 안에 난입하고 지금 장면들 보면 이제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 그 장면 보니까 이게 진짜 미국인가 싶더라고요. 예. 뭐 보시면 이제 그 국회의원들 의원들이 이제 막 격리돼 갖고 피신하고 안전 안전 장소로 그냥 세이프한 장소로 그냥 끌려가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예. 아, 또 영화에서 보던 걸 오늘 현실로. 그러니까요. 봤습니다. 자 네. 준비하신 거 그 진도 나가 보죠. 네, 처음에 이제 조지아주 선거 갖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우려감이 많았고 사실 어저께 글로벌 라이브에서도 그런 특집으로 제가 얘기하는 걸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빅테크가 뭐 떨어진다, 기술주 뭐 조정이다 다 얘기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 한마디로요. 조지아주 선거를 앞두고 나서도 10% 떨어진 사람도 사람도 있고 무슨 소리냐 계속 가는 거란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화면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네. 이 모든 것은 저는 스트레스를 주는 예언 그 이상 이하도 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지금 나오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반독점 이슈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바이든 당선자도 우리가 부양책 통곡에 쏠 텐데 뭔 걱정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것도 있고 뭐 파리 기후 협약은 뭐 바로 한다는 얘기하고 있고 오늘 또 금융주가 또 올랐습니다. 앞서 대표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오늘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은행주에 호재되는 건 맞는데요. 한쪽에서 보면 항상 민주당이 소위 재벌 금융 계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그들에 대한 어떤 규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융주로 또 악재라 그랬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또 폭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기업 분할은 뭡니까? 또 기업 분할하면 또 난리 날 것 같은 얘기. 반독점 때문에 네. 기업 분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하는데 또 나중에 또 기회들 많이 보실 텐데요. 기업 분할을 하면 기업 분할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존이 기업 분할할 것이고 그러면 AWS 많이들 아실 텐데 그게 이제 스핀오프를 시켜갖고 그게 2025년 되면 사상 최고의 또 주가로 올라갈 거란 얘기.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있겠고요. 또 법인세는 뭐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법인세 나오면 너무 미국 기업들 많을 것 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고요. 소득세는 이제 부유세인데요. 부유세는 하면서 사람들도 주식을 돈이 세금 나니까 주식 사 사람이 없다. 그래서 뭐 큰일 날 것 같이 얘기하는데 이 수많은 얘기들이 전 한마디로 노이즈 그 이상 이하도 전 아니라고 보고 있고 오늘 단적으로 그 얘기를 해드리겠는데요. 저는 주식 이런 수많은 얘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다 어쩐다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진짜 진심 그런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그냥 그런 그 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제가 오늘 그림 두 장으로 딱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주식은요 계속 말씀하셨고 저도 했지만 주식은 진짜 단순하게 사실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실제로 보면 올 한 해 보면은요 올 한 해 보면 금년에 매출이 7.9% 늘어날 거로 전망되고 있고요. 네. 이건 22.1%가 증가할 거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매출이 이게 다 감소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술주만 생각하니까 다들 그러신 건데요. 실제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안 좋았습니다. 올해 이제 좋아진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럼 이제 섹터별로, 이제 섹터가 중요한데 섹터별로 어떤지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기술주들이 엄청 상승한 거 아닙니까? 그걸 빅테크라고 표현해도 되고 뭐가 됐건 간에 기술주, 성장주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2020년에 이익 증가율을 보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헬스케어가 10% 이익이 늘어났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겠죠. 어찌 됐건 다 병원은 가야 되고 보험료는 다 늘어나야 되니까 헬스케어가 10% 늘어났고요. 필수 소비자는 3.6%가 늘어났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익이 감소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당연히 필수 소비자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휴지는 써야 되고 먹을 건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3.6% 늘어났는데요. IT가 4.9%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로 한 거에 왼쪽 세 개가 이제 이익이 지금 늘어난 거고요. 나머지는 이익이 다 감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뭐 어떤 이유를 갖다 댔건 간에 이쪽이 좋았기 때문에 이쪽이 상대적으로 좋았고 절대 이익도 늘어났기 때문에 주가가 강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올해는 어떠냐는 거죠. 올해 저희가 지난번에 12월 달에 한번 출연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성장주보다 가치주의 이익 증가율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거는 올해의 그래프입니다. 올해요. 2021년은 산업재가 76%가 이익 증가가 전망되고요. 예. 임의소비재입니다. 임의소비재는 대표적으로 자동차도 들어가고 그렇죠. 있고요. 네, 그리고 3년 이상 쓰는 건 흔히 임의소비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재 있죠, 소재. 예. 소재가 28%가 늘어납니다. 크게 증가하고요. IT는요, IT는 14.5%가 증가하는데 시장 대비 적습니다. 낮아요. 무슨 얘기냐면 올해 이들에 대한 것은 블루웨이브랑 전혀 상관없지 네.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이제 소위 서학개미 하시는 분들의 상당 부분은 IT 성장주 테슬라에 집중돼 있거든요, 지금. 예. 상대적으로 무슨 산업재다, 소재주다, 은행주다 얘기하면 관심이 떨어져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익이 올해 작년보다 좋다는 거가 되겠고요. 에너지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셨지만 에너지는 유가가 상승하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기 때문에 당연하죠. 표시도 안 합니다. 이거는요. 네. 네. 그래서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하겠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고 이 그림 두 개면 저는 이 그림만 이해하시면 게임은 끝난다고 보고 있고요. 앞서 이제 오늘도 아마 계속 날 겁니다. 우리나라 증권 경제방송이니 어디 저기 증권사에 나올 텐데 블루웨이브 때문에 뭐 큰일 났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딱 이 그림입니다. 바이든 전에요. 바이든 전에 세상이 끝날 것 같이 얘기했던 사람 많이 그렇죠. 있고요. 바이든 되면 폭 나간다고 했었어요. 최소한 20%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 줄 서 있습니다. 지금. 예. 제가 그래서 아예 제가 그림을 오늘 야후 파이낸스에서 오늘 장 끝난 다음에 제가 직접 그렸습니다. 예. 몇 퍼센트 오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11.04% 올랐습니다. 와. 당선 이후에. 제가 화살표로 지금 진한 네. 파란색을 11월 4일 그려놨는데 그게 11월 3일이 선거날이고요. 맞아요. 11월 4일부터 해서 갭 상승하면서 올라간 겁니다. 지금. 네. 우리 지금은 갭 상승한 게 딱 그 그림이거든요. 그다음 그림이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바이든 되고 나서 올라가고 떨어지고 블루웨이브 때문에 올라가고 떨어진 걸 제가 감히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노이즈다라는 거죠. 다 노이즈. 그거보다는 노이즈. 앞서 말씀드린 그림 두 개 있죠. 네. 결국은 매출이나 이익이 어떤 섹터가 더 좋아지거나 작년보다 덜 좋아지냐. 이게 모든 것의 처음이자 끝이다. 네.
이런 기본을 좀 생각하시고 여러분 좀 대응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정말 그러네요. 진짜 노이즈에 우리가 휩싸이면 선거 전에 야, 바이든 되면은 민주당이 세금 올리고 뭐 빅테크 기업 때릴 거니까 주가 폭락하고 그랬는데 그러자마자 야, 미국 지수가 11%를 하는 건 이게 다 두 달 만에 11% 올랐다는 건 어마어마한 랠리를 한 건데 글쎄 네. 블루웨이브가 정말 미국 시장을 꺾을 만한 재료인지에 대해서는 극히 회의적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저는 뭐 블루웨이브 때문에 모든 빅테크 기업들의 조사하는 것도 있겠죠. 조금 더 좀 강하게 네. 단독점 이슈를 따지고 좀 기업을 쪼개라든가 세금을 더 걷자 이런 얘기는 분명히 있겠죠. 그건 팩트죠. 분명히 팩트지만 그것 때문에 세상이 잘못될 정도로 가겠느냐?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래요. 보고 있고요. 예. 네. 좀 편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예, 다음 소식 그런 거랑 상 그런 건 상관없이 유가는 어제 오늘 계속해서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갔고요. 네. 유가가 올라가니 앞서도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쉐브론이나 엑소모빌 같은 게 올라가는 건 이건 뭐 기정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쉐브론 같은 거가 어제 오늘 주가가 이틀 연속 주가 나름 상승한 그러니까요. 모습 보여줬고요. 불이값은 모든 경기의 시금석이죠. 미스터 카프라고 그러는데요. 불이값도 8년 만에 최고치를 갔습니다. 예. 최근에는 철강석은 계속 올라가는데 가격 전이 안 돼서 열연강판 가격이 떨어지다가 네. 작년 11월부터 열연강판이 올라가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포스코가 지금 최고가 가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예. 근데 구리값은 작년부터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예. 그럼 구리를 생산하는 것, 대표적인 기업이 프리포트 맥머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거 주가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지금. 예. 이런 것들 좀 이런 게 대표적인 소재 기업이거든요. 예.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건 어저께 나온 건데요. ISM 제조업이 60.7이 나왔습니다. 예. ISM 제조업은 미국의 물론 소비가 더 중요하겠으나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제조업은 산업재 그리고 소재 이런 것들 그리고 임의 소비재랑 항상 같이 가는 그림이거든요. 7개월 연속 상승했고요. 숫자 자체가 2018년 8월 이후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네.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가의 흐름을 가져오는 기폭제가라고 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나오는 것들이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산업재 섹터랑 S&P 500과 같이 가는 흐름에서 산업재 그러네요. 섹터가 부진했거든요. 예. 작년 4분기 이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주목할 만한 것이 되겠고요. 종목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예전에 우리나라 뭐 두산기계 얘기할 때 보면 캐터필러가 좋으니 두산기계 올라간다 이런 그렇죠. 얘기 많이 들으셨을 예, 겁니다. 예. 주식하셨던 분이요. 어제 캐터필러 많이 올랐겠네요. 아 이거 난리 나고 사상 최고 같습니다. 지금. 사상 최고가요? 네. 같고요. 유나이트 렌털이라는 기업은 혹시 아시는 분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거는 우리나라도 여기저기 가다 보면 중장비 대여업이라고 하는 거 입간판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부모님도요. 전 세계에서 중장비 대여 1위 기업입니다. 이게. 아 렌탈 해주는 거예요? 네. 전 세계에 예, 당연히 미국에서는 당연히 1위가 되겠는데요. 예. 그런 기업들을 결국은 소위 인프라 투자 확대되고 길도 많이 닦고 이러면 결국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블루웨이브가 되면은 가장 수혜를 볼 만한 회사들이군요. 네. 그 정도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네요. 그 정도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런 것들도 진짜 실적이 좋아져서 작년에 형편없었거든요. 네. 네 그런 캐터필러나 그 유나이티드 렌털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인가요? 아 이거 하나 아 그리고 참 저도 앞서 그 바이런 위원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도 재밌게 들었는데 저 그래서는 짐 크레이머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아 짐 크레이머. 네, 저희도 뭐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형님으로 모시고 있지만 짐 크레이머가 아, 두 분이 친하시군요. 아, 저 혼자 알죠, 저 혼자. 네, 짐 크레이머가 2021년에 투자 테마를 10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요 얘기는 뭐 오랫동안 얘기할 말은 건 아니지만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이커머스는 시작도 안 했다는 시작도 안 저희 평소의 생각과 같겠고요. 여행과 레저 쪽이 많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모든 산업이 디지털화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 10월, 11월에 거의 출연하면서 디지털 경제를 특집으로 한 두 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디지털 이코노미 그 얘기가 되겠고요. 사이버 보안 얘기 많이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5G의 속도나 그런 활용도가 훨씬 확대될 거라는 것들. 그리고 코로나19의 부양체. 그리고 중국의 요인. 중국은 중국 기업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가 예전보다 조금 나아질 거다.
그러면서 중국에 관련된 비즈니스 관련 기업들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자산관리 시장이 계속 커질 것이다. 네. 그리고 재택근무가 앞으로도 메인스트림에 여전히 있을 것이라는 얘기. 그다음에 헬스케어 시장이 여전히 확대된다는 얘기인데요. 종목은 그다음 화면에 준비해봤는데 종목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나중에 다시 보기 하시고 캡처 뜨시고 혹시 관심 있는 분들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종목은 따로 정해드리고 따로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짐 크레이머는 뭐 CNBC에서 매드머니라는 그 프로그램을 굉장히 오래 하고 진짜 과격한 용어도 쓰고 막 그러잖아요. 예. 어쩔 때 보면 진짜. 근데 한국에는 3프로 TV가 있다고 크레이머 형한테 좀 말씀 좀 했어요. 예. 저희가 곧 전화한다고. 저도 한번 이메일 한번 보내볼까요? 예. 아니 우리가 지금 사실 뭐 예? 마틴 울프도 네. FT의 그 마틴 울프도 인터뷰했고 예, 지금 로저스도 인터뷰하고 지금 저희가 그 급에 있는 아 제가 스티브 로치도 지금 인터뷰 잡혀 있어요. 아시죠? 아, 스티브 예. 로치 예일 대학. 예, 그죠? 네네. 예, 네, 그래서 네. 저희 짐 크레이머급은 가볍게 이메일하면 아마 오 3프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 그 앞서 아까 짐 크레이머도 말씀드린 한 분만 더 오늘 흥미로운 게 있어도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네. 그 짐 몬스터는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제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은 이번 또 엄청 좋아하죠. 왜냐하면 12월 20일 정도인가요? 3년 안에 이제 그 테슬라가 2,500달러 간다고 얘기했던 분인데 네. 이분은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기술 섹터 성장주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기술과 관련해서 9가지의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는데요. 네. 애플이요. 팡 중에 최고로 갈 것이라는 얘기하고 시가총액이 지금 2조 달러, 2조 4천 달러 정도 되는데요. 3조 달러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애플이 360도 번들이라는 걸 할 수 있다는 얘기하는데 이거는 소위 그 하드웨어 있지 않습니까? 아이패드나 맥북 이런 것들도 구독을 할 거다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올해 연말에 나온다는 얘기합니다. 다만 이제 사람은 앉은 상태에서 테스트하는 거로 서비스를 할 거라는 얘기. 왜냐하면 사람이 없이 택시를 하는 거는 자율주행 택시 하는 것은 이제 법적 요건이 안 되거든요. 2년 네. 정도 걸릴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빅테크 기업들의 소위 반독점, 오늘도 얘기가 났지만 반독점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얘기하면서 애플이 그래서 선제적으로 수수료 내리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얘기죠. 네. 얘기하고 있고요. 헬라톤은 저희가 지난번에 출연했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스피닝을 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구독으로 하는 건데 그림 한번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게 보면 토날사의 스트렝스란 머신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그 헬스하는 짐 같은 것도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집에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는 얘기하는데요. 보면 1억 7천만 명의 글로벌 그 전 세계에서 체육관 회원들인 짐의 회원이 있는데 상당 부분이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재택 운동 가입자 시스템으로 바뀔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텐데 그런 헬스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보면 약간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애플이 있죠. 애플이 에어택이라는 걸 런칭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거 여러 번 나왔던 얘기인데 애플의 수많은 제품이나 우리가 보통 제품들이 맨날 물건을 어디다 놔두고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부착형 장치를 나오면서 애플의 그런 생태로 간다는 얘기. 그리고 5G 커버리지 역시 얘기했고요. 원격 근무의 트렌드는 아, 나 저거 한번 줄고 살 거야, 저거. 아, 리모컨 어디 갔니? 바로 그거 되겠고요. 원격 근무가 줄지 않고 원격 근무는 오히려 가속화 될 거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엑셀레이션이라는 네. 얘기인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 관심 갖고 한 10가지 그런 변화 그 요인 그런 거 여러분 관심 갖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격은 우리 이하영 교수님하고 저희가 줌을 하다 보니까 굳이 네. 뭐 굳이 여기 이렇게 이 추운데 네? 네. 이 미끄러운데 이렇게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게 오늘처럼 또 이렇게 생생하게 또 에? 그런 네. 느낌이 많이 드니까 앞으로도 줌으로 많이 활용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는데요. 사실 원격 근무하면 사실 우리나라는 가깝잖아요. 그렇죠. 가깝기 때문에 사실 가도 되고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미국은 비즈니스 트립이 없다 그러면 항공사가 존재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트립은 상당 부분이 결국은 네. 재택으로 간다는 얘기죠. 화상으로 간다기 때문에 네. 이게 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줌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화상회의 시스템이나 솔루션 맞아요. 이런 것들이 사회적 큰 변화는 네. 불가피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항영 교수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날씨 네.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와, 지금 발음이
적어도 30년 이상 미국에서 사신 분의 발음 같아요. 이항윤 교수님? 네. 그리고 아, 저 하루도 안 사셨는데. 영상 미국 갔지만 아, 아, 대학원, 대학원을 나오셨고 한국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맞습니다. 그 뒤에다가 본인 책을 세워두셨더라고요. 그 광고비 받으신 건지 모르겠어요. 아, 저게 미국 주식이 답이다. 네, 저희 우리 장훈석 본부장하고 같이 쓰신 책인데 네. 저거 꼭 보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네, 답이 네. 나와 있어요. 네, 아무튼 네. 좀 그 말이 인상적이네요. 너무 좀 그런 노이즈에 속지 말고 좀 단순하게 가시라. 그래요. 예. 네. 예. 자, 네. 아, 이항윤 교수님 줌으로 연결해봤고요. 여러분 많이 기다리시는 KBS의 박종훈 경제전문기자가 지금 스튜디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잠시 후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